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5, 언론인들 4, 진실을 3, 말하게 2, 하시고 1, 안녕하세요.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과 박영선 언론위원장이 함께 진행하는 목요일 사람 속으로인데요. 이번 주 설날 있어서 우리 텅디 PD님이 또 휴가를 가셔야 되니까 수요일 날로 하루를 당겼습니다. 오늘 수요일 모신 분은 우리 민생경제에서 실물경제 을지로위원회 늘 현장의 중소상공인들과 함께한 우리 이동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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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얼마나 바쁘세요. 네, 네. 그 세상에 그 와 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 네. 도전장을 내서 네. 곧 있으면 이동주 의원님 인사말 들어오기 전에 빨리 다들 들어오셔야죠. 이 정말 빅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부평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안진걸 TV 그리고 이동주 TV 이동주님 TV 네. 현재 구독자 877명 오늘 1000명으로 한번 가보시죠 한번 1000명 가자. 가자 많은 시민을 기다리면서 이동주 TV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되고 우이종 교수님의 우이종 소리 TV 오. 인사이트 TV 박영선 TV까지 지금 5개가 무려 생방송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뉴스맥 TV라고 인사이트 네. TV 자매 TV까지 보실래요? 자 그러면 사상 역사상 지금 이렇게 6개 유튜브 공동 생방송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그동안 제가 박시영 TV에서도 봤고 예. 새날도 나가셨죠? 네. 서울에서 네. 거기는 못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봤는데 뉴스공장. 뉴스공장도 한번 나갔었죠. 아, 두 번 나갔었죠. TBS 때. 네. 겸손이 힘들다는. 거긴 못 나갔습니다. 아 내일 제가 가면 네. 뭐로 네. 그 나가셔야 된다 이야기를 할까요? 뭐 비명 네. 체포동향 가결파를 네 응징하러 응징하러 겁없이 건물폭증 지는 게 겁없이 초선 네. 의원이 초선 출사표 던졌다. 네. 이걸로 한번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할까요? 네, 네. 대세가 바뀌고 있다. 대세가 바뀌고 있다. 예, 지금 또 이 저번 안진걸 우리 민생경영에는 우리 안진걸 TV 항상 응원해주시는 또 꿈수청년장관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평의 차지영 선생님도 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기정 비서관님도 오셨고. 또 8시 10분 또 방송 박영선 평론가의 방송을 준비하는 박예슬 아나운서님도 오 계시고 네 좁지만 네. 오선도선 네. 자 여러분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고 계시죠? 네 들어오시는 동안 또 이동주 의원님하고는 뭐 여러 차례 뵙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우리 안진걸TV가 고마운 분이에요. 예. 안진걸TV를 만들던 시점에 저희가 안진걸과 함께하는 네. 사람들 친구들이 함께 꿈수저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의 가난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위기에 빠진 청년 학생만이 아닙니다. 청년 노동자 뭐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 아남사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그 발족식과 최초의 시작을 우리 이동주 의원님께서 국회라는 공간에서 공동 주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첫 출발을 함께 해주셨던 의원님이라 네. 늘 저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네. 그 꿈수저 장학금이 벌써 저희가 7회차를 했어요. 네. 3월달에 8회차. 네. 네. 7회차에서 8명, 9명 또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청년들과 그 사각지대에 있어서 또 장학금 대상이 아닌 분들 그리고 뭐 문화예술 아트 하는 친구들 기후환경 활동하는 친구들 그다음
소셜 시민사회 활동가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기에 네. 빠져 있을 때 지원하는 역할들을 안진걸과 함께하는 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네. 일을 하시네요. 네, 지금 이 순간 인사이트TV에서 김강우님께서 이동주 인편 인천 부평구을 예비부님 반갑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인천 부평을 김강우 선생님께서 박영선 언론위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저희 박영선 언론위원장 저희는 국회에서 고발사주 사건의 진짜 몸통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또 고발하고 강력 규탄하고 수사만 하면 전원 구속될 사유다. 이런 희대의 이런 정치 공작이 어딨냐 검찰을 동원해서 기자회견 왔는데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오마이뉴스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 뉴스버스까지 다 생중계해 줬고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자 이제 의원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동주 TV 여러분 정말 이동주 TV 박영선 TV는 비약적으로 좀 구독자를 늘려주시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인사말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의원님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네. 알지만 네. 이동주는 어떻게 살았고 네. 예, 어떤 네. 의원으로 활동했는가 이동주는 예.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1대 때 이제 소상공인들 운동을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민생 현장에서 같이 하다가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로 발탁이 돼갖고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 3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 문제, 코로나 어려움에 처했던 극복 어려움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그 대표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예 을기본권 본부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도 같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당에서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특별기구에서 제가 다 빠짐없이 참여해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비례대표다 보니까 당직 맡고 이제 중앙 정치 활동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지역에서 혹은 이제 이렇게 많은 애청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부평을에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고 상인 운동을 시작했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인천 부평을에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역 의원은 사선인 홍영표 의원입니다. 우와. 네, 다들 잘 아시겠는데 그 사선 의원하고 제가 이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평 인천 부평에서도 제가 이제 당원들도 만나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있는데 인천이 사실은 부평이 특히 향후의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향후에 속해 있는 당원들도 저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좀 오지. 이제 좀 부평도 새로운 바람이 좀 불고 새로운 인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네. 박수. 야, 뭐 평소보다 굉장히 결의가 높고 대단하신데 우리 안진걸 TV에서 이선영님께서요. 이동주님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분이네요. 부평 시민으로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동님 집중히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선영 선생님 정말 민생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중소기업 전문가로는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막 정치활동을 막 알리진 않으셔갖고 얌전하시고 좀 착하셔갖고 자기 피할 좀 못하셔갖고 안 알린 면도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이선생님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 이제 네. 비례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이렇게 중앙정치에서 대정부의 공격에 선봉에 서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동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가지고 민생의 현장 사건 하나하나 을지로 의원에 제기되는 상처받고 고통받고 손닿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한 개씩 해결해 주시느라 사실은 비례로서의 민주당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위기라는 이 상황에서 뭐 네. 인대 관계 문제 네, 그리고 네.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갑을 관계 문제를 늘 사건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어서 중앙에서 많이 안 보였겠지만 본연의 당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네. 최선을 다해왔던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역할을 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야 나선 거는 또 다른 또 과제 못다한 미션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던 코로나 위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그럼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위기를 극복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못다한 과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 바로 정책 대화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댓글이 재밌는 게 많았고 네. 이거 하나만 소개시켜드려요. 네. 파란 열매님께서 아닌 박영선도 나오남? 네. 그 박영선 장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분은 안 나오고 다시 파란 여러분 다시 아 저분이 박영선이구나. 그 여러분 장관 박영선이 아닙니다. 이분은 네. 젊은 박영선, 매운맛 박영선, 투쟁하는 박영선, 실력 있는 박영선이고요. 이동지원님과 오랫동안 또 사회운동 남기하고 보좌관도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네. 예. 오 이선영님은 저희가 모든 민주당원입니다. 어. 와, 그러시군요. 네. 오늘 정말 긴장하셔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MDATWPG님께서 민주당의 친일파 우선이 옛말이냐. 이제 아마 홍영표 의원님이. 네. 이제 알아. 조부님의 친일경력. 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까요. 또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친일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지적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자, 하고. 방금 쑥 들어왔어. 네. 오, 박영선 보좌관이 옛날 이제 평동관이 보좌관 오래 해가지고 네. 그 정책 그 능력이 대단하세요. 예예예. 예, 예. 궁금하신 게 저는 네. 정책보다는 어떻게 홍용표랑 싸우냐, 홍표 어떻게 이길 거냐, 이것만 네.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그건 이제 조금 청취자들 들어오고 나면 예, 그때 이야기하실 거예요. 좋은 이야기 들게 해주십시오. 네네. 예,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 윤석열 시대 정권을 맞이해서 보면 각자 도생으로 많이 내몰리고 있다. 예. 경기 민생 경제가 파탄 난 지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요즘 소상공인들도 많이 하는데 서민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이 우리 대한민국만 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 세계적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정부의 모습들을 보면 국가가 개인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더 개인들의 채무는 늘고 국가 채무만 줄어드는 그렇죠.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예산 쓰는 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가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요. 민생 현장에서는 특히나 다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식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감을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돈을 국민들이 어려울 때 그분들한테 돈을 쓰는 것과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치들을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인가요?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였던 게 충남 서천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죠. 아, 네. 네. 거기 가서 그 봉합치화던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뭘 했습니까? 그 화재 화마에 온 재산을 다 잃고 설을 앞두고서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상인들을 배경으로 봉합쇼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보고요. 민생을 대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이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이 무대책한 이 정치 검찰 정권을 상대로 민주당이 잘 싸워야 되고 명확하게 민생을 제일 우선 가치로 살리는 이런 운동을 하고 정치를 펼쳐야 된다. 22대 총선도 반드시 이런 국민들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윤석열 정치를 정권을 좀 심판하는 총선으로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야, 뭐 그 사이에 아주 그 사이에도 막 있습니다. 예,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은 계속 정책 토론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정치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야코님께서 새바람 부는 건가요? 네. 법안을 발의 안 하는 의원은 일 안 하는 의원입니다. 뭐 이낙연 의원이 대표적으로 법안 발의 안 하는 유명했었죠.
지금 배신해버린 이론 법안 발의 많이 해주신 법안 실제로 많이 발의했잖아요. 네네네네. 좀 이따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선영 선생님, 야 우리 너무 고맙네. 이동주 팀 일단 구독하고 왔습니다. 아, 네. 기분 좋은 날님. 부평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바꾸지 않으면 난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 이른바 비명 중진, 심지어는 당대표의 정치검찰 마녀사냥의 부하노동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추정인가요? 본인이 했다고 커밍아웃 했나요? 그때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가결도 존중해달라고. 그것은 가결했다는 겁니까? 가결, 자기는 가결 안 했지만 가결파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이 됐나요, 그때? 후자 쪽에 가깝게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본인에 대한 예, 행동에 대한 해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결했는지 부결했는지 밝히진 않고, 예. 어쨌든 가결파도 존중해달라. 어떻게 존중합니까? 정치검찰 독재정권이 2년 내내 죽이려고 해서 한 번 실패한 다음에 또 시도해서 정말 사법살인을 자행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결해놓고 존중해달라? 그거 참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이동주 의원님 오셔서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안진걸TV, 이동주TV, 우희종TV, 인사이트TV, 박영선TV, 뉴스백TV 이렇게 무려 6개 물론 큰 채널들은 아닙니다. 우리 이동주TV나 안진걸TV나 박영선TV나 사실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또 저희들은 비영리 아마추어 채널이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은 정말 저희는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뭐 방송 평론가님 뭐 또 뭐 여쭤 궁금하신 것 들어 물어보시고 나중에 홍영표도 이동주 이야기를 제가 몰고 가려고 하니까. 네, 우리 그래도 이동주 의원님 아직 널리 알려지기에는 좀 이렇게 네. 그 인지도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온 이동주 우리가 또 사람 네. 속으로거든요. 그 이동주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네, 청년의 시절 반짝반짝 네. 빛나던 네, 네, 네. 보석같이 빛나던 시절에 청춘의 이동주는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장사하던 시절도 있잖아요. 장사도 하고 아, 네, 네. 저랑 같이 시민단체도 같이 있었었어요. 한번 좀 사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저는 이제 원래는 학교 교사를 꿈꿨던 이제 예, 청년이었는데요. 뭐 학교를 이제 인천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91학번입니다. 근데 학교 인천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이게 백인협 백선협이라고 하는 군벌들이 운영한 사학재단이었어요. 그래서 비리로 너무나 유명했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 조선대랑 예. 비슷한 경우였는데 조선대 비리, 예. 인천대 비리, 상지대 비리. 그렇죠. 3대 비리 학교였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91년도에 학교 들어가서 한 1년 이상 휴교령을 맡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선인재단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이제 학내 민주화 운동을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동아리 연합회 회장도 맡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이상 학내 운동을 하면서 이제 시민 사회들도 많이 도와줘 갖고요. 인천 지역에서 꽤 유명한 그 선인 학원 재단 정상화 운동을 학창 시절 한참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그때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고 그 연장선에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구속이 돼갖고 징역을 2년 살면서 예, 그때 이제 징역을 살게 된 게 제가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게 인천 지역에서 93년도에 지금은 이제 그 반핵 운동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재생에너지 위주로 우리 사회도 바뀌고 있는데 그때는 학생운동 안에서는 이렇게 핵폐기장 건립 반대운동 이런 게 되게 낯설었는데 좀 앞서 나갔죠. 인천 앞바다 구롭도라고 하는 아주 구롭도, 아름다운. 네. 구롭도. 구롭도 뭐 안면도 뭐 핵폐기장 반도층 있잖아요. 네네 구롭도. 있었죠. 그때. 기억납니다. 구롭도 진짜. 기억납니다. 예. 그 구롭도라는 아름다운 섬에 그 섬에 핵폐기물을 묻는 그 방폐장 건립이 이제 막 일방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학생운동 학생들하고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이 같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이제 반대운동을 해서 결국 막았습니다. 네, 저는 그게 지금 작년서부터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의 그 핵 폐기물 방사능 오염수보다도 똑같은
예,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규탄운동도 하고, 사실은 제가 그때 인천시청을 우리 학생들이 전권농성 했는데 그 배후 조정으로 또 아,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네. 두 번 갔다 오지 않았나요? 아니야. 한 번이 한꺼번에 몰아갔고 아, 네, 징역 2년을 인천대 총학생회 부총학생장 활동한 거랑 예, 예. 그룹 백회장 반대투쟁 한 거랑 네, 네. 싹 모아서 싹 모아갖고 2년이나? 네, 2년을 아, 그 저기 뭐 실형 선고를 받고 네. 네. 아, 징역을 살면서 학교를 그렇게 마치게 됐고요. 마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김대중 정부 때죠. 그때 이제 97년도 네. 때 저희가 이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김대중 정부 때 특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또 우리 지역에 뭐 후보가 또 마타도아를 했더라고요. 실형 선고를 갖고 제가 그 당시에서 이제 보면은 그 학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사 제적을 당했어요. 2년간 휴교령을 맞았으니까 1년 이상. 그 당시에는 그 저기 뭐 학사 제적을 당하면 바로 입대 영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학생회 간부를 하면서 아 좀 연기를 해야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도발의를 하게 됐는데 그걸 포함해 갖고 사실은 징역 2년을 살면서 다 적의를 받았습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이제 굉장히 좀 마타도아를 지약해서 오직 투쟁만 하지 학생 운동만 하지 뭐 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했다라는. 그때는 감옥 2년 가면 병역이 또 면제되잖아요. 법률상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당 내에서도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인정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학생운동했던 병역 비리면 바로 아웃돼요. 부적격으로요. 이제 우리 시대의 아픔이긴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해왔던 이 민주주의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의 기반이 된 거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이만큼 진전해왔던 거죠. 네. 그거를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안진걸 TV에서 이선영 님이 계속 좋은 글 많이. 그래요? 안진걸 소장 믿고 지지합니다. 이동주부 님도 믿어버려 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우리 이호TV 님 오셨네요. 인터넷 활동하시고 네. 촛불 집회도 잘 나오시는 이호TV 님. 이동주 님 화이팅. 네. 박영선 후보님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블루드래곤님께서 송일 대표 구속된 스피커도 사라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송일 대표님 매주 금요일마다 석방을 촉구하고, 정치검찰 타도하는 집회도 열고 있고요. 그 정치검찰 타도당을 만드신다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동TV에서 우리 최지용님께 소리가 안 나온다 했는데, 지금 잘 나온답니다. 우리 박용길님께서 안진걸 난 딱 싫다, 밉상이다, 심술보 놀부 스타일. 아. 네,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안티도 들어왔다는 거는 거꾸로 우리가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지만 장난스럽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흥부 스타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이동조원님 지금 20대 청년의 시절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또 소상공인으로서 직접 회사자로서도 또 가게도 운영하시고 하셨다는데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그 2000년도서부터 해서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 그 인근에서 사실은 이제 조그만 치킨오프집을 운영을 했어요. 야. 그래서 거기 대우자동차 당시에 다니던 노동자들도 많이 와갖고 애용을 해주셨고 그 인근에 아남전자라든가 뭐 청호전자통신이라든가 뭐 삼이각기라든가 사공단에 굉장히 많은 잘 알고 있는 그런 공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아주 그 우리 가게에서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 사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1년도인가요? 대우자동차가 네. 1,300명 정리해고 되면서 한번 위기를 맞게 됐어요. 지역에서 정리해고 1,300명이나 되니까 많은 이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술렁이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골목 상권에 그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나니까 매출이 반 이상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하더라도 지역에 이렇게 큰 사건이 생기면은 이거는 뭐 손쓸 방도가 없구나. 이거는 개인의 힘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렵겠구나 해서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런 좀 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 문제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를 좀 여러 사람들이 좀 뜻을 모아갖고 상인 단체를 좀 만들어서 뭐 필요하다면은 정부의 정책권위도 하고 지역의 상인 단체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그때 아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지역 상권에서 뜻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상인 단체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카드 그때도 엄청 비쌌죠. 5% 7%까지 됐었던 초기에. 예,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 운동을 인하하는 걸 통화 인하하는 운동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들이나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골목 상권에 자꾸 들어와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먹고 사는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같이 막는 이런 운동들도 좀 하면서. 아, 부평 그 영화다방 사거리에서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당시 이제 새천년 민주연합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는데 을지로 위원회 초대 오원식 의원님이나 뭐 이학영 의원님이나 이렇게 만났었죠. 2004년 네. 13년도쯤인가. 전 12년에서 13년 남양유업 갑을 문제 그렇죠. 우리 박영선 평론가님 그때 네. 진선미 의원실 보좌관으로 네. 을지로 위원회도 담당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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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박영선 의원님 아니 네. 박영 진선미 의원님 네. 진선미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안진걸 소장님 이렇게 네. 다 그때 네. 민생 현장에서 만나서 저희가 을지로 을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운동을 통해서 정치하고도 인연을 맺게 됐었죠. 네. 그래서, 그 결과 그때 우리가 남양유업 뭐 대리점 문제 그다음에 네.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 분들이 막 자살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런 불공정한 을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그런 직접 그렇게 을들의 문제를 정치권에서 참여해갖고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명 필요하다 해서 지난 21대 총선 때 그때 또 마침 또 코로나가 막 창궐한 시점이어서요. 그때 이제 더불어 시민당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또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더불어 시민당의 소상공인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면서 예 이제 21대 국회 소상공인 비례대표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조정훈 씨 사례는 참담한 실패와 배신의 사례지만 이동준 님 사례는 아주 정말 내실 있고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아니, 왜 그런 자들을 못 걸러낸 거죠, 의원님? 예. 그 참,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에 통합 연합 비례는 네. 박영선 평론가님처럼 좋은 분들만 들어가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네. 열심히 감시하고 네. 열심히 이슈 파이팅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걱정하는 조정훈 사태나 유호정 사태 같은 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네. 을지로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네. 말씀인데 이제 민생의 현장. 민주당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보람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을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중재해주고 협상해주고 아니면 입법으로 대안을 만들어줘서 해결하면서 꽃달았던 그것들이 그렇죠. 예. 민주당의 가장 큰 이렇게 현장으로 내려간 정치. 네네. 고통과 눈물 속에 손잡아주는 정치를 했던 네네. 가장 모범적인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을지로 위원회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혹여 의원님이 직접 우리가 이제 책임 의원을 두고 함께하는 의원님을 두거든요. 너무 그렇죠. 많은 을지로의 민원들 상담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의원님 책임 의원과 함께하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맡았던 책임 중에 그 좀 이렇게 결실을 맺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제가 그 시작하고서 막다뜨렸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 정지당하고 금지당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엄청 전념하셨죠. 예. 예,
제일 제가 먼저 냈던 게 임대료와 관련돼서 상생하자. 임대료 멈춤법을 냈었거든요. 영업정지면 임대료도 정지. 그렇죠. 영업제 아니면 임대료도 일부 감액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좀 멈춰서 서로 그 고통분담을 좀 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임대인 건물주의 희생만 요구한 건 아니고요. 임대료를 건물주가 좀 깎아주면 그만큼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혹은 임차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임차인이 자기 부담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걸 합쳐갖고 임대인한테 주는 이런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 했던 게 임대료 멈춤법이었는데 아쉽게도 이거를 갖다 이제 사회주의적이네 뭐네 이러면서 많이 좀 공격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 당시에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였어요. 이낙연 대표가 이걸 확실히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참 이게 민생에 대해서 유민이 정말 잘 모르는 거 관심도 좀 부족하고 예. 우리는 그래, 원래 네거티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했거든요. 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이 법을 뭐 밀어준다고 했는데 정말 정말 답답한 그때 당대표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냈었죠. 그래서 그렇죠.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뭐 여러 의원들도 우리 당의 민병덕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냈는데 좀 불안전하죠. 사실은 소급 적용을 못 해갖고 정말 미안 정말 그게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라도 저희가 또 이런 팬데믹이 올 때 손실보상법을 또 고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네. 뭐 대형마트 내에 이렇게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는 임대료의 불공정성 이런 것들도 좀 협상을 통해서 같이 좀 원만하게 합의하고 대형마트가 좀 양보할 수 있도록 21대 때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우리 당대표랑 사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우리가 그 가맹점 대리점들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약자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좀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을 위한 교섭권입니다. 교섭권. 노랑봉투법. 네. 그렇죠. 노랑봉투법으로 상징되는 노동자 대통령이 네. 거부한.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노랑봉투법 네. 거부권 당했고요. 네. 중소상공인이나 대리점 편의점주들은 단결 교섭권. 예. 교섭권으로 하는. 네. 이른바 갑들. 네. 대리점 본사, 가맹점 본사들, 온 대형마트나 이런 갑들하고 대항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공정한 교섭권,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교섭권을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원했어요. 사실 그것만 되면 서로 물리적 충돌 안 해도 되고 법적인 충돌 안 해도 되고 원만하게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가맹법이나 대리점법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졌는데 그 외 다양한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아직 여전히 그런 법들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갖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내에서 저한테 책무를 맡긴 게 을들을 위한 기본권 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어요. 오, 을들의 기본권. 예. 생존권도 있을 거고 단체 교섭권, 단체 결성권도 있을 거고. 네네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권리. 네네네. 그래서 저 최근에도 이동조님실에서 그 중소기업 피해자 한분 네. 봐주셔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설 전에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사드렸습니다. 막 중소기업 예. 의원님을 엄청 칭찬하고 왔어요. 네. 대기업으로 또 당했는데 그쵸. 갑자기 담당자 바뀌면서 일감을 다 빼앗기게 생긴 그쵸. 거예요. 네. 그런 사례들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가 네. 항상 이제 보면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 탈취도 있고 네. 납품 단가 후려치기도 당하는데 이런 걸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약자들도 힘이 있어야 돼요. 을들도. 그게 바로 이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인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게 이제 기본사회위원회의 정신이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높게 기치를 들었고 그 안에서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을 기본권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좀 실현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계속 뭐 정책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렇죠? 그 지루한 감이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형마트 의무역을 또 윤석열 없애려고 해서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TV 갔다 왔거든요. 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하고 토론하고 왔는데 그래요? 그냥 오늘 단독 직입적으로 들어가시죠. 네. 홍영표 지역구 왜 가셨습니까? 아, 4선 그분은 5선 중진인가요? 4선 중진인가요? 4선 중진이. 그러니까 거의 뭐 비명계 좌장이라고 평가받고 네. 굉장히 거물급 정치잖아요. 문재인 정부 잘 나갔던. 네, 네, 네.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좀 책임을 지고 불출마했으면 좋겠지만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왜 갔습니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네. 부평도 확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 내려가서 보니까 부평의 변화가 정체돼 있고 발전이 정체돼 있다. 일자리도 많이 빠져나갔고. 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국민들 특히 이제 민주당을 살아가는 당원들조차도 아 이제 좀 당이 뭔가 좀 새로움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너무 노쇠했다 지역에 정치인들이 이제 좀 바꾸자. 그리고 제일 문제는 당이 작년 올해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당대표가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고 저렇게 흔들리고 안팎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탄압을 받고 있는데 뭐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대표 내려와라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네. 이런 목소리들만 나오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이 위기를 넘으려면 이런 그 낡은 정치 세력들은 다 좀 끌어내리고 좀 바꾸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도 열심히 네. 부위원장인가요? 그것도 네네.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됐는데요. 네. 네. 오늘 공수처에도 지금 손준성 고발사주 관련해서 정치검찰 네. 네.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하고 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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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국회 소통관에서 네. 강두권이와 박영선 평론가 저희는 따로 또 기자는 따로 고발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의 몫이고 저희는 서울중앙지검에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홍표는 아무튼 그 3, 40명의 가결파들 편에 섰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결표를 던졌는지 안 했는지 자기 밝히진 않으면서 네네. 그래서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 제기하고 당내에서 뭐라 해야 되나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재명을 군지 모는데 네.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 대선과 지선 연달아 패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당대표도 본인도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반성도 하시고 더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들한테 더 나은 지지받는 민생정당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당대표를 향해서 등지에서 그런 칼을 꽂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세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의 패배를 오로지 당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도한 잘못된 그 분열 행위다라는 이런 당원들의 판단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 우리 민주당이 변해야 될 지점에서 사실 이런 좀 새로 좀 낡은 세력들은 좀 과감하게 좀 뭐랄까요? 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청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주인으로서 뭐랄까요? 좀 참여하고 더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민주당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제 민주당이 좀 그런 시대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요. 특히 인천 부평 부평을 통해서 좀 그러한 뭐랄까요 좀 모습을 좀 과감하게 보여주는 게 이번 총선에서 우리 승리를 하는데 하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역할을 좀 과감하게 좀 맡았고요. 충분히 우리 당원들의 힘을 믿고 세력 교체를 할 수 있다,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반응은? 그분이 워낙 부평에서 오랫동안 사선이 냈나요? 그전에 한번 낙선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선거를 계속 나온 거 아닌가요?
내리 당선됐나요? 홍은표 의원님이 보궐로 첫 처음에 네. 예, 당선이 된 다음에 내리 계속 세 번 연속. 예. 아, 그걸 포함해서 네 번이네요. 그러면 예. 네. 그다음에 문재인님 동네대표도 하고. 네. 아무튼 그 이렇게 보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부당히 흔드는 분들 우리 보면 진보 개혁 정책에도 좀 앞장서지 않고 그냥 개파 정치나 자기들 특권이나 기득권 유지하는 경향. 지역에서도 상당한 기득권이나 어떤 구태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어려우신 예. 점은 없는지. 예. 부평이 이 사선을 하신 분 때문에 쭉 뭐랄까 설화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의 정치 풍토가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마다 거의 뭐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 중에 하나가 인재를 육성하지 않는다. 당이 네. 네.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눈밖에 난제로 공천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이 우리 당내에서 제대로 그 인재들에 대한 평가도 못 하고 있다. 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히려 이제 보수 정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 이게 이제 당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더 훼손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들고요. 중요한 건 근데 중앙만 바라보는 정치는 정말 큰 문제 아닙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도 축소되고 빠져나가고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그 현장에서 얼굴을 한 번도 비치지 않는다. 그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는 사실 바꿔야 된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중앙정치 그물이지 지역에서 뭘 열심히 했다 이런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중앙정치에서도 무슨 정치개혁이나 사회진보에 기여했을까요? 친노 친문이라는 넷들을 안아가지고 4선 5선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흔드는 데만 앞장서고 특별한 진보개혁정책이나 법안도 발의도 안 하고 통과도 안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을지로연의 활동을 열심히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는 여론도 꽤 있는 것 같던데요. 586 맞습니다. 중진들. 네. 친문 중진 일부. 우리 네. 임혁백 우리 공관위원장도 계속 말씀하셨죠. 예, 좀 중진들의 용태를 촉구하기도 네. 하고 있죠. 예. 그만큼 수도권에서 중진으로서 다선을 했으면 사실은 당을 위해서 헌신을 선당후사 정신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원내대표도 하고 뭐 당대표도 두 번 선거 나가고 했으면 사실 지역보다는 중앙정치에 더 관심이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지역에서는 이미 뭐랄까요? 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고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도 지역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중앙만 바라보지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이런 평가들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바꿔야죠. 정치가 지역 주민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사이트팀에서 레지스탕스님께서 민주당은 투사들을 공천해야 돼요. 이동주 투사. 싸우지 않는 야당 국민의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렇게도 지적해 주셨고요. 김강원님께서 지금도 탈발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사TV님께서 홍영표가 공천한 시의원 구의원들 반칙으로 동원되는 조직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실제 구의원 시의원은 지금 중앙당에서 엄정 중립을 지켰는데도 일부 현역원들이 줄 세우기 하고 특히 다선 의원들이나 좀 중진 의원들이 허드렛일까지 시키고 막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걸 시키고 막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는? 제가 아직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예. 들어보지 못했는데 알아도 또 착하셔갖고 네거티브를 안 하시 지적을 안 하시 사실 정당한 지적인데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자 박영수 평론가님은 이 민주당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동주 의원님 좀 네, 말 많이 하셨으니까 이 다선 중진들은 좀 그만해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분이 있다면 뭐 의원 시공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던데 다른 다선 중진들
막 장관이나 원내대표나 온갖 그런 꽃길도 다 걸었던 분들 도대체 뭐 하고 있나요? 어쨌든 본인의 소명, 이 시대의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 건지에 자기의 비전과 목표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형으로의 국회의원을 더 이상 국민들은 바라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미래가 있는 의원님들이 있고, 왜냐하면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하실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목표, 특별한 과거 속에 국민들한테 다시 재평가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당하게 경선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본인의 과거와 목표가 없이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업형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 시절에 과감히 싸우고, 그리고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의지, 투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다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비례로 4년 하셨었잖아요. 네. 이제 비례를 4년 하시면서의 그 기존 정치에서의 또 다른 또 바람, 또 다른 네. 개혁의 방향 이런 네. 것들도 알아가시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정체되어 있는 분들은 정체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훅을 털지 못한다면은 고민을 좀 깊게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전철 입구에 나가서 예,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이제 와서 좀 같이 보자, 당신 생각 좀 얘기 좀 듣자 해갖고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데 지역 주민들이 실제 아, 정말 이 제일 원하는 게 민생을 제일 원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지금 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제발 무도한 원한을 달라. 네, 정말 극단적인 사회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막아달라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는데 뭔가 국가나 정치가 해줘야 되는데 맨날 우리 야당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칼로 이제 테러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리로 나갔었는데 국민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세요. 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됐나? 왜 이렇게 테러의 정치가 희생당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그에 대해서 뭐든 뭐 공식적인 뭐 사과 얘기라든가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정치를 방치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맞습니다. 정치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쌓아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드시 바꿔야죠. 우리 안열TV에서 블루드림께서 민주당이 바뀌어야죠. 이대로는 가망 없어요라고 네. 굉장히 냉철한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조은사님께서 이동주 의원이 맞나? 이름 처음 듣는다.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의원님 우리 반성하겠습니다. 예, 의동주 의원님과 이동주 의원님의 오랜 친구인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워낙 얌전하고 점잖으셔서 잘 싸우면서도 자기 피하를 안 하셨는데 저라도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난 오늘 의원님에 대한 응원하고 민주당에는 질타가 많이 올라왔는데 박영선 TV예요 지금. 노종열 TV님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전설적인 개그맨. 네. 아, 네. 노종열 개그맨님 반갑습니다. 이동조님 네. 응원합니다. 필승하세요. 네. 박영선TV 응원합니다. 장관 박영선이 아닙니다. 네. 예. 원내대표 박영선이 아닙니다. 네. 더 젊고, 예.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개혁적이고 확실한 매운맛 박영선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단무지님께서는 축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사실 저도 약간 졸리네. 단무지님은 아. 축구보다 늦게 들어왔다. 그런데 맞아요. 시간인가요? 아니 어저께 아. 오늘 새벽에 잠 안 자고 봤는데 윤석열 축구라고 친 거 아닙니까? 댓글이 재밌어요. 윤석열 식으로 축구했다고. 너무 실력 없이 했다 이런 거죠. 전략과 전술 방향이 없었던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작전이 없었죠. 작전이 없었어요. 장폴레옹님께서 안진걸 소장 비례 8번 주 저는 못하고 안 할 거고요. 우리 박영선 동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산들바람님께서 구태정치 물러내고 새로운 정치 열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블루드래곤님께서 깨어있는 개그맨 노정열. 자, 노정열 개그맨 선배님은 들으시면 안진걸 TV로도 오셔갖고 댓글 하나만 달아주십시오. 박영선 TV만 달지 마시고. 어? 안진걸 선배님 응원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TV를 지키고 계신, 역시 의리의 사나이군요. 노정열 개그맨님은 고맙습니다. 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우길승천의 기세로, 사선 중진하고, 네. 인천에서 오랫동안 살긴 했지만, 그 네.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도전하니까, 상당히 불리할 거 아니에요. 네네. 당원 명부도 없을 거고 연락처도 없을 네. 거고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네. 시즌 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야 좀 해주십시오. 한 달 보름 채 두 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와. 이거는 진짜 제가 네. 뭐 공포형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실제 제가 당원분들을 만날 때마다 당원분들이 이제 바꾸자라는 얘기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시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알기로도 여론조사상 저희가 확실히 승세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화를 바라는 부평을 당원분들이 권당 여러분들 그다음에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만 더 힘을 몰아주시면 네,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이트님께서 박영선 대장 같은 분들 비례로 갔으면. 아니, 박영선, 이동주 박영선 팬들이 많네요. 아니, 제 박영선 TV에도 김광호님, 그리고 이록범 선배님, 화끈한 박영선, 아자아자, 아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록범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여론사 결과는 선관위 등록한 것만 공표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맹추격 중이다 일단 제 얘기를 네. 하고 있겠습니다. 상승세를 그리는 중이다. 언제나 데드 크로스, 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네네. 예, 그래야죠. 신인들이 저희들은 여러분 아무튼 안진걸 TV, 방전 TV는 뜻있는 정치 신인들 또는 현역 의원들 중에도 초선 의원들 중에도 정치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에서 싸우는 분들 처럼처럼 열심히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을 싸우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출연시키면서 그동안 안 그래도 중진이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 고위 당직을 맡은 분들에 하면 인지도에서도 딸리고 저 조직도 딸리고 돈도 딸릴 것이고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도 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공정 시장 차원에서 신인들과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에는 어떻게 경선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됐죠? 아직 발표는 1, 2차 발표는 없는 거죠? 네네네네. 네. 언제쯤 경선이 발표 날 것 같습니까? 뭐 예상컨대 이제 설 지나고 저희는 한 2월 중하순쯤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발표는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우리 여기 부평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경선으로 갈지 경선 방식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도 차오르면 언젠가는 기울게 돼 있다. 네. 아, 이런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요. 반드시 부평으로는 새로운 달이 떠오를 거다. 와, 네.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그 또 새로운 달이 검증되고 실력 있고 네. 네.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는 그리고 부평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달이 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5월 예. 동주 동동주입니다. 5월에는 네. 동주랑 함께 동동주를 마시면서 승리 축하주를 네. 오 이거 이야기 되는데요. 네. 거기에 또 뭐 부평에 요즘 국민의힘 철새들이 막 몰려들던데요. 저쪽에서 부평을 전략지역으로 했어요. 문병호 전 의원이 오나요? 거기는 부평 갑으로 가고 네. 부평을로는 뭐 운동권을 응징하는 뭐 세력을 보내겠다 뭐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률 알아요? 김경률 왜 마포에 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뒀다는 소문이 있던데 보니까 그렇죠? 김건희한테 찍혀서 그만뒀다는 서류도 있는데 돌려보니까 안 되는 거야 너무 그럼 한동훈 김경률 체면 완전히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람을 그렇게 쓰는지 그쪽은 예. 이선영님 2호TV님께서 저도 부평사를 꼭 이겨주세요. 네. 부평분들 많이 들어오고 예. 계시네요. 이선영님께서 네. 이동님 경성님 응원합니다. 사무실 어디인가요? 갈산동 그저 GM자동차 출고장 앞에 있습니다. 발산동이요? 갈산동이요? 갈산동 부평구 갈산동 네. 부평구 갈산동 GM자동차 출고장 앞에 있습니다. 예. 블루드래곤님께서 민생경영소는 김
김모준 총수가 종달새 집단이래요. 안 소장님 대타로 임세은 후보자 환학을의 종달새가 네. 누승훈이랑 출연식을 이렇게. 근데 우리 박영선 우리 민생진 언론위원님도 오늘 보셨으면 정말 참새 종달새처럼 야무지게 말 잘합니다. 짹짹짹짹짹 하면서. 아직은 근데 제가 솔직히 네. 이제 오랫동안 국회 보좌관을 하고 그리고 했던 일들이 경청하고 듣고 소통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듣는 게 아주 익숙해 있는데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하긴 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또박또박 잘하시네요. 연설할 때 또박또박 발언하려고 힘을 주니까 조금 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네. 자연스럽게 앞으로 연설도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선영님께서 갈산동 GM 출근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영님 정말 고맙습니다. 꼭 놀러 오십시오. 단무지님께서는 다들 의욕이 넘치는데 왜 이렇게 바쁘기 어렵냐. 일종의 지금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낡고 구태에 적게 만들고 활력 없는 집단을 만드는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른바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4선, 5선, 뭐 장관, 뭐 대표 후보, 원내대표 뭐 이런 거. 네. 심지어는 대선 후보까지 막 나왔던 분들이 또 나오는 건 저는 정말 아닌 네. 것 같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실망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대선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만의 책임은 아니죠. 그렇게 몰아가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 가지 A, B, C, D, E, F, G 등등의 원인이 종합해서 24만 표로 안타깝게 진 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권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거의 대응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편하면 안 되죠 이제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이나 비판적 시민들 의견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분들 그렇게 기득권의 뿌리가 깊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씀해 주셨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답답한 마음을 저희가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당대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원 여러분들이 지지자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경선 방식도 사실은 당원들도 참여를 하지만 국민 참여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뭐 경선 전화가 오면은 거기서 내가 받아갖고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서 바꿔야 됩니다. 네. 이제 비판을 하는 걸 넘어서 당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를 통해 갖고 권리를 행사해서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선 때 빠짐없이 당원을 투표해서 네. 새로운 인물로 네네. 그렇게 가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선 시즌에 사실은 민주당에 관심 있고 또 정권을 네. 바꾸고자 힘을 보태주고 싶은 분 네. 지금의 정치가 꼭 바뀌었으면 하는 분들은 꼭 그 시즌에는 주의 깊게 전화 절대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고 당원들은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여론조사 네. 참여 자체가 정치를 바꾸는 큰 맞습니다. 힘이 됩니다. 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동주 TV 8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셔서 15명만 더 채워주셔서 900명이라도 아유 죄송합니다. 1000명은 찰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재방송 올리고 네. 또 이게 생방 동접은 이 시간에는 이제 저녁도 쓰고 퇴근하다 보면 시간이... 동접은 적어도 나중에 이제 밤에 주무시 전에 안정을 TV 방송 TV 오신 분들이 막 이제 올라갑니다. 시청자 네. 또 재방송 넣고요. 그래서 1000명은 돌파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시간 됐는데 방송 끝나기 전에 이동주 TV 900명은 만들어 드리시죠. 안중을 TV, 박영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로 오신 분들 이동주 TV로 가셔서 900명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됐어요. 아이고. 좀 더 8시 10분부터는 방예슬 아나운서님과 박영선 평론가님의 여의도 정비소 방송도 있어요. 여의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TV 프로그램 이름이 여의도 정비소예요. 어떠세요? 한 사람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었습니다. 예. 아, 여의도 정비해야 됩니다. 예. 국회 세력 싹 다 몰아내고 네. 예. 새로 바꿉시다. 예. 좋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또 보고 계시는 부평 주민들 꽤 있어서 예. 이동주 의원이 부평에 오면은 이런 건 좀 새롭게
변화, 네. 도전 바꿔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사회 이슈도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부평이 그 굉장히 그 공업도시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역 정치에 소통도 잘하고 항상 그 주민들을 만나면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일꾼다운 정치인의 모습을 원했는데 그거를 이동주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치, 중앙만 바라보는 정치, 자기 정치하는 이런 정치 관료들 이런 행태들은 반드시 우리 지역 주민들 당원들의 부평을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의 힘으로 이번에 심판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평의 정치 교체 이동주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 지키고 민생도 지키면서 아이, 그럼요.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 것입니까? 그럼요. 네. 윤석열은 탄핵 시킬 것입니까? 탄핵 시켜야죠. 네. 언제 탄핵 시킬 것입니까? 22대 들어서 반드시 탄핵 시키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이 탄핵입니까? 네. 임세은 후보님 공약 똑같네요. 네. 아니 탄핵 연대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선거는요. 박영선 네. 비례대표 후보님도. 첫 번째 공약이 탄핵입니다. 아, 네, 탄핵 심판, 네, 네. 김건희 구속. 임기를 끝까지 채워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한동훈 감옥으로. 네. 아, 우리 블루드님께서도 안진걸TV도 설 전에 15만 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지금 14만 9천에서 지금 너무 잡혀있네요. 정체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잘해야 되는데. 이동주TV는 야, 890명! 900명까지는 안 돼도 890명을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꺾어지는 숫자 되었으니 그만하고 아 진짜 오늘 이선영님 너무 정말 고맙네요. 남편 퇴근하면 구독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고맙습니다. 이동진 경선 승리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이동진TV 구독 좋아요도 다시 눌러주시면서요. 이동진원님 박영선 평론가님 응원 좀 박수든 채팅이든 한번 올려주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두 분이 마무리 말씀 준비해 주십시오. 좀 이따 8시 10분에 박예슬TV 박영선TV 안진걸TV에서는 박예슬 박영선의 여의도 정비서가 있고요. 저는 7시부터 박시영TV 출연해야 되는데 이동준님이 좋아가지고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박시영TV님 죄송합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죄송해요. 김남균 네. 변호사 출연하던데 말 잘하시니까 두 분이 먼저 하고 계십시오. 네. 그 보시는 분들 곧 설입니다. 설에는 사실은 민생이 주제여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정치가 주제여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 그리고 요즘 우리 국민들 화병나 죽겠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그 검찰 독재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의 디올백. 반드시 이번 명절에는 디올백에 대해서 그리고 고발 사주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최상병의 죽음. 이 모든 것들 가족들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설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설로 우리 이후로 세상을 바꾸는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약간 가족들 간에 정치적 이야기 안 하는 곳은 또 따뜻하게 또 이렇게 효도하시고 그리고 못 가시면 전화하시고 이러는 정치의 계절이 되는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참 훈훈하네요. 따뜻하고. 이동주원님 마무리 말씀 준비하기 전에 임생 우리 공동선생님의 출연료 대신 드리는 선물입니다. 고급, 오, 네. 고급 땀 많이 흘리실 테니까 고급 수건으로 제 출연료를 대신합니다. 네, 네. 임생 소장도 화이팅. 네. 수건은 이동주원님 품에서 잘 쓰여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동주원님 자, 마무리 바람. 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쉽네요. 한 번 더 모시겠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경선 발표되면 또 한 번 모시죠, 뭐. 예. 그때 꼭 오겠습니다. 그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 국민들 마음에 정말 답답한 이런 사회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위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설 연휴 동안에 가족분들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무조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개혁 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이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설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통해서 우리 모두 기운을 충전받고 희망찬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내년 올해죠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드는데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이 승리하는데 같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설 연휴 보내면서 그런 마음들을 서로 확인하고 또 모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디피디님. 네, 지금 화면 띄워드렸는데 이동주 의원 후원 계좌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또 깐부죠, 깐부. 이동주 대표님의 동지자 깐부. 이동주 의원님 후원 계좌. 후원의 자원 또 우리 추미애 전 대표님 투다르크. 참 보기 좋네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 것만 봐도 이동주 의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반드시 당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동주 TV에서 KJJ님께서 전 부평갑입니다. 네. 꼭 경선에서 이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축복사람께서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예. 맞습니다. 민주당에는 지금 껍데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서 최대한 빨리 탄핵과 퇴진을 만들어내고 민생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켜서 정권을 반드시 진보적 민주적 정부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뉴스백 TV, 박영선 TV, 안진걸 TV, 이동주 TV 작지만 강한 6개 TV가 연합해서 사람 속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박신 평론가 아니 박영선 평론가님이 나날이 방송과 투쟁과 기자회견 또 집회 발언까지 온라인에 보면 화제가 되어 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동주 의원님 경선 승리를 염원합니다. 네, 박영선 TV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 안녕. 저는 7시 박신 TV 이제 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8시 10분에 뵐게요. 저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람이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